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 발족식 및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공주캠퍼스 이영명 총장이 권학위원회 발족을 기원하는 다음문 공독이 있겠습니다. 교육과 포교와 치유가 우리 사회 발전에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장악하고 제2 권학을 하는 마음으로 역사와 시대의 등호태에 서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권학위원회는 부처님 말씀이 일상생 속에 보다 쉽고 친절하고 간단으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부터로 자문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또 발언합니다. 나는 성가원님들, 나는 성가원님들, 나는 시야공사 성가원님들, 그렇게 2025년 4월 29일. 다음으로 권학위원회 위원장님께 3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갑시다. 시시처처에 가득하니 하늘 빛이 더욱 밝고 바람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생명과 사랑과 새 희망의 쌀이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한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도 뜻을 하나로 모으면 함께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간절하게 모아 제2 권한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스님의 축사가 됐습니다. 오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권학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커다란 기쁨과 새로운 희망이 마음속에서 힘차게 솟아나옵니다. 부처님 전에 엎드려 호하는 예반대지의 강놈비가 내려 산천총업을 고름 축사주시 부처님은 자비강림이 통합을 보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만 5천 법인 가족 모두는 큰 현실을 받고 권학위원회의 새 출발을 자축합니다. 남서다모님을 남시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교법인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 최고위원 및 상임위원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 소개하겠습니다. 권학위원회 공인이자 최고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수님 참석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서호님 참석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상임기사 서월선임 참석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동관승 참석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은승 참석하겠습니다. 김성희 동국대학교 총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영영 동국대학교 총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최성래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민보경 문제보호교장생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의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전문 시행대책 제3부에 따라 권력이 산하기관의 권학위원회 교육을 통한 제2 권학의 초성 마련을 위한 권학위원회 설치 등으로
정부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경로는 2021년 2월 9일 제334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근학위원회 신설 건물을 마련했고 3월 4일에는 근학위원회 규정을 재정 공포하였으며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지극한 마음을 모아 큰 소리로 사회자와 함께 불법승 제막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불! 불! 허! 허! 승! 승!